믿음은 느낌이 아니야. 믿음은 믿음이야. 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그냥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부르는 그런 일 가운데도 어떤 느낌이 들어온다? 정말 좋지 않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님을 이렇게 부르고 의지하는 그런 일 가운데 뭔가를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건 참 위험한 거야. 느끼기보다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냥 믿는 거야. 믿기 때문에 고백하고 다가가는 거지.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은 성경으로 듣고, 성경으로 듣는 거야.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또,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화답하시는 성경 안에서 화답하시는 성경 그 활자로 된 그 말씀으로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아, 글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글 안에서 성경 그 활자로 된 그 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 글자로 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듣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일 가운데 성령님을 부르면서도 어떤 느낌이 들어오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어떤 악령의 기운이고 그것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그 다가옴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얘기를 꺼내고 또 다가가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인격적으로 부르며 다가가며 연합하는 그것이 성령과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느낌이 아니야, 느낌이. 뭔가가 느껴오는 게 느끼고 뭔가를 느끼려고 하고 또 진짜 느껴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야.